김민재 선수는 작년에 추석 때부터 배트급으로 한 체급을 올렸고 문찬식 선수는 2010년에 이제 체급을 올린 선수입니다. 네. 나의 선수 정전을 보면은 김찬식 선수는 2006년에 금산 네, 금산에서 한라당세 등극했고요. 네. 또 이 서남규 선수는 2009년도에 진주에서 한라당세 오른바 있는 선수들이죠. 맞습니다. 당시 진주에서는 추석 대회였는데 두 선수 모두 아직 백두에서는 타이틀이 없고 한라 타이틀을 모두 하나씩 나누어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한라에서 이제 백두 올릴 때 말이죠. 어떤 기준 또 어떤 희망을 가지고 한 체급 올리게 됩니까? 네, 보통 이제 몸이 이제 체격이 불어나면서 몸체형이 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 체중을 빼는데 한계 생기다 보니까 오로지 체중을 더 불리게 됩니다. 근데 이 체중이 불러지면서 타오면도 같이 올라가니까 이 백두급 선수의 몸을 형성하는데 한라급의 빠르기를 같이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양강 선수 중에는 백두급 올리면서 좋은 성적을 내는 이유가 몸이 체중으로 부분 힘을 넣으면서 한라급의 스피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나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제 첫째 판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이기면 선수가 이제 구미실중의 정경준과 결승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동일 심판이 양 선수에게 팔 얘기하는데요. 팔을 말해서 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기 규칙에 따라 양 선수가 공정하게 시작 전까지는 탑판을 당기면 안 되죠. 준비! 첫째 판. 문찬식이 당겨보는데요. 빗자거리. 잡채기 밀고 잡채기 밀느냐 잡채기냐. 자 왼쪽거리까지 왼쪽거리 두 번째 왼쪽거리. 문찬식 밀고 당기고 잡채기가 왼쪽거리. 아 역시 문찬식도 한번 물면 안 놉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찬 선수. 예, 5초만에 근성 있는 실력을 보여주는데요. 네. 이 밀어치기와 잡채기 그 다음에 왼쪽거리. 지금 우측으로 밀면서 왼쪽거리 한번 떴을 때 중심 기둥이 보이니까 네. 바로 한번 더 이 중심의 이동을 넘겨주면서 왼쪽거리가 들어가네요. 보세요. 네. 두 번째 재공격을 해서 성공하는 문찬식입니다. 지금 문찬식 선수 같은 경우는 밀어치기부터 공격이 6가지 공격이 들어갔습니다. 네. 아 지금 뭐 제주특별자치도총회 모든 선수들이 나와서 응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제주시범협회 송순창 회장을 비롯해서 선수들이 네.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문찬 선수를 응원하고 있네요. 첫날부터 계속 이곳에 오셔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종의 책임자들, 윗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니까 또 우리 시름이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선수들이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숨을 고르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문찬식은 어떤 생각을 하고 손한기는 또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문찬식은 한 번에 이제 자신이 올렸으니까 네. 또 한 번 더 공격이 들어가줘야 되고 네. 이 또 서남규 선수는 지금 이제 8강급 경기가 모두 소극적인데 네. 그런 걸 버려야 됩니다. 이 100급에서는 올라왔을 때는 상대 중심 이런 맹인적인 공격이 네. 굉장히 추가되는 게 좋습니다. 네. 첫 판을 내준 서남규. 동작구청 또 역시 서울의 유일한 팀이죠. 아, 그럼요. 네, 저희가 유일한 팀으로서 또 서남규 선수가 이 팀을 대표해서 8강까지 올라왔는데요. 이 서남규 선수도 4강 초에 무릎 수술을 하고 지금 회복 중입니다. 네. 서남규 선수 2010년에 이제 단호대회 때 한라에서 1등에 올랐던 것이 한라에서 가장 좋은 성적. 이제 100급 올라와서 이번에 8강으로 나왔어요. 둘째 판이 시작됩니다. 둘째 판. 첫 번째 판은 문찬식 선수의 왼쪽거리 기술이 성공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판. 둘째 판. 자, 안타리 대출당했습니다. 안타리 대출이 문찬식 선수의 대출. 네, 그렇습니다. 문찬식 선수.
정말 빠른 몸가짐으로 네. 이 서강의 선수가 시작과 동시에 맨 목표를 펼쳤는데 네. 이 안타를 용격을 미리 알아채고 네, 아수다리 대치기로 한판을 더 이겼기 때문에 되는군요. 자, 이렇게 되면 정경진과 문찬식이 결승에서 만나게 됩니다. 보세요. 안타리 걸었는데 바로 왼덕거리로. 네. 저 기술이 위험하지만은 네. 또 안다리를 잡는 기술이 바로 저 왼덕거리입니다. 그렇죠. 바로 걸었는데. 네. 시작과 동시에 문찬 선수 밀어치기가 들어가는 걸 보고 서랑 선수가 회심의 안다리를 걸었지만은 네. 저게 바로 미끼였죠. 네. 한백기 감독과 모든 팀 선수들이 환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